거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돼? 백수 만드는 거야 지금 박명수 씨는. 코로나 이후 회식에서는 술이 없어져야 한다? 저는 이제 술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럼 그분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이라는 게 왜 이제 사람들이 경계하는 겁니까? 적당량만 마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더, 한 잔 더 과음을 해요. 맞아요. 다음 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겠죠. 그럼 회사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까지? 일자리가 사라져요. 거기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백수 만드는 거야 지금 박명수 씨는. 그럼 우리나라가 네. 지금 GNP가 3만 불이 넘고 네. 글로벌 어떤 기업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회식 안 했습니까? 그분은 50년 동안 회식 이병철 회장님부터 계속 회식했어요. 회식 안 했으면 5만 불을 덜 받았어요. 회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이오드 트렌디스마 술 마시면서 나온 거야? 술 마시면서 회의하고 번득이는 아이디어? 아 형, 저 부장님, 뭐 차장님, 이사님 제 생각에도 말이죠. 이런 거 어떨까? 어 그거 좋네. 이게 회식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얘기도 저는 일리 있었어요. 네. 술 안 마셨으면 5만 불 갔을 수도 있다. 10만 불 갔지. 5만 불이 뭐야. 이 얘기도 좀 끌려. 네. 그럼 왜 우리가 술 안 먹고 5만 불 하지 그랬어요. 법적으로 적용했지. 네? 우리나라 금주령 있을 때 기억나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금주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가 많다고 본인 얘기했대. 술을 안 먹었다고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어? 물만 마십니까? 그럼 사이다만 만들지 뭐 환타는 왜 만들었어? 아 그러네요? 아, 네, 저는 이 술자리 회식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